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동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독일 3사 중에서 정말 럭셔리한 디자인과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과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브랜드 차량이죠. 바로 아우디사의 뉴 A6 TFSI 꽈트로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A6 차량 중에서도 그냥 A6 차량이 아닙니다. 바로 뉴 A6 중에서도 이렇게 전면부 보시게 되면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LED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흰색 바디에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꽈트로 4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인데 안정성까지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보다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이 차량,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8,4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A6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뉴 A6 TFSI 꽈트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려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시는 흰색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LED 패키지가 들어간 라이트인 만큼 정말 머스럼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좋은 만큼 9발의 LED 풀 어댑티브 라이트와 LED 미등, LED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우디 차량답게 정말 큼지막하고 멋스러운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롬 그릴 상태도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왔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 이고요. 위쪽으로 지금 리어램프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그 옆으로는 이렇게 꽈트로 4륜 엠블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 센서, 아래쪽 머스럼을 더해주는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도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일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아우디사의 뉴 A6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1,000만 원 초반대에 누릴 수 있는 럭셔리한 디자인과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는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가죽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당연히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자로 없으며 실주행거리 15만 12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그 우측에는 음성 인식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음량 조절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 아우디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이죠.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하는 전동 내비게이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CD 플레이어 옵션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 홀드 옵션, 그 아래쪽에는 터치식 키패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옵션과 그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들, 순정 DIS 컨트롤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룸미러와 그 위쪽으로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이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사용감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가죽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준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6단 송풍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정말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천장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쪽에는 뒷좌석 조명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아우디 차량만의 고질병인 소리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A6 차량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우디사의 뉴 A6 TFSI 꽈트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리센 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딜러인 제가 봐도 이 완벽함을 모두 갖고 있는 이 차량,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8,4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A6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